하지만 박유천의 반격도 심상치 않아.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옥탑방 왕세자로 드라마 페인을 양성 중이거든. 엉뚱한 카리스마를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유천의 말끔한 스타일과 특유의 사극톤 대사는 깨알같은 웃음을 선사하고 있지. 시끄럽다지 않느냐? 주둥이를 찢어 그 입을 닦였느냐? 그의 극중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매치해 스타일리쉬함을 우선시하고 있어. 아, 공포의 청청 패션도 빼놓을 수 없지? 상하의 모두 청소재 의상으로 맞춘 데다 양털 부츠의 조합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고. 그런데 그거 알아? 그는 이미 예전부터 남자들은 소화하기 힘들다는 양털 부츠를 즐겨 신었어. 페도라와 머플러, 선글라스로 연예인 포스를 물씬 풍기고 있는데 비니와 이어폰은 그의 공항 패션 잇 아이템이야. 뼈미남이란 애칭답게 어떤 스타일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를 보면 공항을 런웨이로 착각할 정도라니까? 1986년에 태어난 박유천은 태권도를 좋아하고 농구선수와 카레이사를 꿈꾸던 평범한 소년이었어. 그러나 그가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 버지니아로 이민을 가게 돼.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꿈처럼 달콤하지 않았어. 생활고에 시달렸던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게 됐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꾸려가야 했거든. 하지만 거듭된 생활고로 결국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힘들었던 시절 한국 가요를 통해 위로받았던 어린 소년 박유천은 마침내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 후 SM 오디션을 통해 힘든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데뷔 직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채 가수 활동에 모든 것을 걸게 돼. 동생을 두고 홀로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노력 끝에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 어머니께 아이스크림 가게를 선물함은 물론 최고급 빌라까지 구입하며 연예계 부동산 재벌로 떠올라. 콘서트 같은 데 가서 형을 보면은 네. 막 소름 돋아요. 진짜 와, 우리 형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르고. 사랑하는 동생 유한이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 감사드립니다. 박유천이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동생을 아꼈던 건 알고 있지? 형의 뒤를 이어 연기자의 길을 걷는 동생 박유환은 얼마 전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 후보로 나왔는데 형이 신인상 시상자로 나서 훈훈함을 안겨줬어. 박유천 씨는 어떤 분이 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 동생 유환이가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환이가 이쪽 이제 연기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괜찮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솔직히 많이 있는데 저한테 아무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특하고 마음 한쪽으로는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누나들에게 연하남 이승기가 있다면 10대 소녀 팬들에겐 박유천이 있어. 동방신기 활동을 뒤로하고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JYJ를 결성한 박유천. 2010년 첫 월드와이드 정규앨범인 더 비기닝을 발매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어. 그리고 작년 4월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 남미를 아우르는 월드투어를 펼치게 돼. 총 15개 국가에서 21만여 명을 동원하며 월드투어를 성공리에 마친 JYJ는 K-POP 열풍의 핵심임을 증명했지. 국경을 넘고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음악팬을 사로잡은 가수 박유천.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탑 아이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박유천은 데뷔 6년 만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첫 연기 신고식을 치러 첫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부담감에 첫 촬영 당시 3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 현장을 익혔다고 해. 그 열정 때문일까? 아이돌 스타들의 연기 입문 과정인 발연기 논란은 그에겐 해당 사항이 아니었어. 자네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법도겠지요. 조선시대 F4의 중심에서 전국의 선주나리를 낳은 박유천은 성균관 스캔들로 연말 연기 대상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어. 그야말로 2010년은 박유천의 해라고 할 만해.
첫 드라마로 가장 핫한 라이징 배우로 떠오른 박유천은 다음에 김승우, 이다혜와 함께한 드라마 미스 리플리로 안방극장에 돌아와 성균관 스캔들에 이은 미스 리플리에서도 연기력 호평을 받으며 배우의 입지를 굳힌 박유천은 얼마 전 백상예술대상에서 미스 리플리로 TV 부문 남자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란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박유천. 무대 위의 박유천만큼이나 연기하는 그의 모습이 계속 보고 싶어. 하지만 박유천의 광곡의 파워 또한 만만치 않아. 주로 첫사랑 이미지를 내세워 열심히 공략하고 있는 박유천. 여고생의 로망인 훈남 교생 선생님으로 등장해 설렘을 안겨주는가 하면 너 정말 하얗구나. 키스. 마치 키스를 부르는 듯한 달달한 목소리로 우리를 마트로 인도했어. 박유천은 그 외에도 화장품, 전자제품, 의약품까지 여러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차세대 광고 킹의 자리를 넘보고 있어. 이승기와 박유천이 꽃미소 날려주며